길건우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국내 우주항공 컨트롤타워가 될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다음 주 월요일 문을 엽니다. 개창과 함께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위성기술 자립 등 국내 우주 거버넌스를 총괄할 예정인데요. 기업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 흐름에 맞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앞으로의 모멘텀 확인해 보시죠. 자, 길건우 대표가 포착한 이슈는 바로 우주항공과 관련된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뭐 반도체나 현대차 이런 걸 가져오실 줄 알았더니 우주항공을 봐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아,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분들 많이 하시니까 아, 예. 네, 이제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우주도 이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보고 그쵸? 있고 또 다음 주에 개청을 한다니까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주가 이제 메인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개청하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뭐 좋은 그림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작은 이슈들만 있어도 관련 섹터들 그렇죠. 불을 뿜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방산이랑 우주가 조금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네, 보고 있고 지금 우주항공청에서 보면은 정말 아쉬운 것도 있고 좋은 것들도 있는데 좋은 게 더 많다라고 봅니다. 네, 뭐 아쉬운 거는 지금 국제협력부서 쪽이 조금 인원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결론은 이제 한국판 나사라고 아예 얘기를 하잖아요. 카사래요. 네. 네. 나사 말고 카사. 네. 하니까 아마 그쪽은 또 향후에는 좀 이렇게 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지금 우주산업 쪽에 국내에서 사실은 뭐 몇 개 기업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뭐 쏜다고 할 때만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쵸. 지금 미국 쪽을 보면은 스페이스X가 지금 거의 민간 우주를, 민간이 그쵸. 우주항공 쪽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나라도 카사가 생기면서 점점점 아마 그쪽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국내 우주산업 규모가 보니까 연간 6천억 정도로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는 게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지원을 하고 정부에서 돈을 쓰는 게 메인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돈을 앞으로 더 쓸 거라고 예상이 네. 되는 게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로 가자.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네, 이름부터 좀 괜찮지 않습니까? 32년도에 달 착륙하고요. 45년도에 화성 착륙이 목표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는 건데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우주개발 투자액만 27년도까지 거의 이제 3년 남았는데 거의 한 1조 5천억까지 2배. 기존 대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부분의 기업들은 결론은 실적이 찍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의외로 기존에 뭐 누리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우주 개발 프로젝트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이 올해부터 많이 잡힙니다. 네, 연간 지금 뭐 정부에서도 지금 집행을 하는 게 한 8,300억 정도는 집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플러스 알파 실적으로도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8년도부터는 위성 쪽이 아예 민간 쪽으로 개화가 될 것으로 그러니까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우주에 대한 뉴스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 꾸준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네. 우주항공청이 정부기관이 하나 생기는 건데 네. 그런데 또 우주항공청장으로 내정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간 주도로 하는 것에 집중을 하겠다. 네.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인공위성 쪽은 좀 민간에 맡기고 아니면 네. 발사체는 뭐 정부 쪽에서 좀 주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어떤 쪽을 저희가 봐야 돼요? 저는 우선 발사체는 한 번에 민간으로 넘어가는 건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기존에 한 3, 4년 전부터 흐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정부가 우리나라는 사실은 막 그렇게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민간이랑 합작을 해서 발사체 기술도 조금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걸 계속 같이 하다 보면 결론은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이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움직일 거는 인공위성 분야라고 봅니다. 네네. 인공위성 분야를 보는 이유가 지금 스페이스X도 보면은 과거에 나사가 50년 동안 발사를 뭐 열심히 우주로 쐈겠죠. 네네.
50년 동안 쏜 것보다 근래 3년 동안 쏜 게 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한 번 쏠 때마다 그 인공위성 탑재해서 보내는 게 평균적으로 한 4개 정도는 쏘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쪽이랑 협력해서도 여러 가지를 한다라는 게 이제 지금 카사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공위성 발사하는 것들도 아마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실적은 인공위성 쪽에서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간 쪽에서 뭔가 조금 더 퍼포먼스가 나올 만한 쪽을 살펴봐야 된다.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자, 그럼 관련해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고은별 앵커 확인을 해보시죠. 네,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과 모멘텀 종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시장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요. 종목별로도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3% 이상 하락하면서 단기적인 추세에서는 꾸준하게 내림세를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루마니아 방산 전시회에 참여한다라는 긍정적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최근 조달 청구와 함께 9,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앞서 발사체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총괄 주간 제작사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설계부터 발사 운용까지 참여하는 게 특징적이라고 합니다. 민간주도의 우주 경쟁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키가 될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일에는 20만 원선을 좀 위협받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대놓고도 많이 언급되는 기업 중 하나죠. 1.3%가량 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로 살짝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1분기 실적 안 좋았는데 2분기부터는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 2% 이상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한화시스템과 함께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그나마 추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좀 가장 좋은 5일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최근에 흐름, 주가 흐름을 확인을 해봤는데 조금 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쉬고 있을 때 좋은 자리에서 종목을 한번 잡아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볼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국내에서 우주 쪽 밸류 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네,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위성, 발사체 다합니다. 근데 네. 좀 방산 쪽에 좀 더 많이 비중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가로만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수주 잔고를 보시면 완전 다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수장고 보면 항공우주 쪽이 28조 3천억 정도 되고요. 네네. 지상방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K9이나 이런 것들, 지상방산이 28조 또 3천억입니다. 네, 거의 비슷해요. 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7조 3천억, 그다음에 이제 인공위성 하면 세트레가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여기가 3,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주 쪽도 정부랑 같이 해서 수주 받아놓은 게 정말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아래에 뭐 하나 시스템, 세트레가이 뭐 지금 뭐 발사체까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국내 최초로 뭐 소형 위성 발사 성공했죠. 네. 그다음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도 초소형 군집 위성이랑 위성 체계 이쪽 지금 정부 사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쁠 게 없습니다. 우주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뺄 수 없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뭐 누리호 관련된 거나 발사체에 관련된 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3년도 누리호 체계 종합 기업으로 지금 정부랑 손잡고 있고 6차 발사까지 지금 뭐 제작, 그다음에 총괄 관리 뭐 그다음에 향후에는 기술 이전까지 대상이 되다 보니까 네. 28년도에 아마 민간으로 주도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냥 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 쪽도 역시 올해부터 또 기대감은 있습니다. 뭐 아마 올해 폴란드형 첨우 2차 K9 뭐 잔여 물량 계약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사우디 쪽도 이제 천궁 2 발사대랑 탄약 운반 차량 예상하고 있고 루마니아 쪽도 K9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우주 그다음 방산 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우리가 흔히 방산주의 반응을 조금 방산과 관련된 이슈에 네. 조금 더 반응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를 들여다보면 거의 뭐 대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궁금한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좋다 이겁니다. 네. 너무 좋은데 항상 저는 지켜보고 있는 한국항공우주도 보는데 얘는 네. 한국항공우주는 왜 이렇게 안 갑니까? 이게 방산 쪽도 지금 명확하게 그 방향성은 다 대부분 잘 갖춰져 있는데 네. 실적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수주, 그다음 실적, 수주, 실적 이게 핑퐁핑퐁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그 카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번씩 타이밍이 안 맞지 않나. 아 근데 우주항공 쪽을 볼 때도 사실은 네. 최근 들어서 섹터 자체가 조금 많이 쉬고 있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특정 종목보다는 이게 섹터 자체가 살아나는 거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특정 섹터가 살아나려면 항상 대장주가 먼저 갑니다. 그쵸. 그리고 그 뒤에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 섹터 전체가 살아나니까 저는 이제 뭐 카이에 대한 뭐 아쉬움도 있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선봉장으로 가면 잘 가니까 실적도 되고 수주도 받쳐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대장주를 잡아서 같이 네. 올라타자라는 그런 전략을 주셨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김대준 대표님께도 같은 이슈 알려드렸어요. 네. 우주항공 쪽에 다음 주에 우주항공청 개청이 있으니까 네. 한번 미리 좀 살펴보자는 취지였는데 어떤 종목을 골라보셨어요?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우주항공하고 방산을 같은 카테고리에 묶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종목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면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우주항공하고 방산을 구분지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의 상황이 개화기 시즌이라고 할까요? 긍정적으로 보는 면에서의 상황이 현재 진행이 되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방산 같은 경우는 현재 변곡점입니다. 주가가 지금의 가격을 딛고 상승할 수도 있고요. 또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변곡점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카이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네네. 주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카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그 이라크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을 하고 나서 대금을 못 받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어요. 이런 경우들로 이제 주가가 완전하게 그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방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방산 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하니까 방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게 되면 네네. 국내에서 이제 방산 수출을 하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어요. 대략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일단 가장 비싼 게 그 도산 안착함 그러니까 3,000톤급 잠수함. 네. 이게 한 8,500억대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KF-21 이제 카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요 항공기가 한 7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흑표 K2 이게 한 70억, 80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K9이 한 50억대 하고요. 이번에 이제 그 페루에 수출하는 장갑차, 이게 한 30억 하고, 천궁이 한 15억 합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이제 마진율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네. 천궁이나 잠수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쪽에서의 수출이 그다지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잠수함을 유럽 쪽에 수출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천궁 같은 경우는 물론 수출하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높아서 수출하고 있는데 그 수량이 그렇게 크진 않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에 대한 전체적인 계열을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네. 저는 현대로템을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기사가 있어 페루 쪽에 이제 그 장갑차 수출한다는 내용에서의 그 상황이 있었는데 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써서 장갑차가 대당 한 30억 정도가 된다는 네.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한 900억 정도인데 이제 기존에 유럽 쪽의 방산 수출이 굉장히 동남아 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집중화됐었어요. 네. 중남미 쪽은 그간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페루를 공략하면서 중남미 쪽에 이제 수출 교두보를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판단으로의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 방산주에 대해서는 이제 변곡점의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의 주가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현대 로템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가격이 38,000원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을 기준으로 해서 방산주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을 가지고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한 37,500원 정도에 접근을 하시면 되는 흐름에서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네. 올라간다면 한 4만원까지도 4만원 이상, 그냥 42,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37,500원 수준에서 접근을 하실 때 변곡점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으로 꺾일 가능성과 조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36,500원. 아주 타이트하죠. 37,500원, 36,500원. 한 3%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 전환으로 추세가 바뀌는 흐름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에 대해서 현대 로템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현 시세 수준에서 상방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면 현대 로템이 4만 2천 원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하방으로 움직임이 진행된다면 이 시점에서 기존의 보유 물량도 좀 축소하는 측면으로 접근이 어떠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항공과 방산까지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양쪽의 국면은 조금 다른 상황인데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이 포인트 잘 잡으셔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